커플 이야기예요. 네. 자, 저희는 100일 조금 넘게 사랑 중인 간호사 커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할 때부터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 여자친구는 서울, 이렇게 장거리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왔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어긋날 때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이 없어질까요?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랑에 이런 설렘은 참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많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올해 못 가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때가 좋다. 아, 올해 못 가. 부럽지만 이 주인공들을, 뿌리 떨어지는 사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바로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딱 보자마자 네. 여기 다 결혼을 하셨는데 좀 나이대가 젊은 느낌이라 눈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살 차이. 꽤나 나네요. 저 그러면 남자분이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92년생. 그럼 여자친구가 2000년생이에요? 00? 2000년생이에요? 와, 샵이 2002년도 해체를 했거든요. 세상에, 어 진짜 너무 풋풋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게 저희가 둘 다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해서 이게 일정 아직 안 해. 그래서 당일로 봐야 되면은 대전에서 이제 당일에 볼 때는 보고 네. 뭐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오거나 친구가 대구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뭐 길게는 한 2, 3주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만났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잠깐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남자친구분이 근데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본인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얼굴이야? 잘생겨가지고. 아, 여기도 얼굴이네요. 여기 지금 고이즈미 씨랑 같이 얼굴 쪽이. 그럼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생겨서. 그거 또 왜 다른 또 거.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공주님 대접해줘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편, 공주님 대접받는 아내.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니, 거의 끝났어요. 아니 뭐 저 듣기 마사님. 힘드시더라도. 네, 뭐 할 말도 없고 아니, 아니, 아니. 말도 없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지금 표면상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막 풋풋해서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커플들이 좀 안 깨지고 계속 사랑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핸드폰이 3G였었어요. LTE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반주하시고 노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 그 4G가 나온대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멋있다.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야 그래? 동영상이 그러면 막 완전히 뭐 영상을 핸드폰으로 끊기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G 유튜브 나왔을 때요 영상이 되게 끊겼어요. 맞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LTE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전에 여러분 국제전화 하던 그던 그런 세대시죠? 네. 응,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국제전화 할만하고 그 엄마들이 그래요. 전화세 나온다 끊어. 그리고 내가 전화한다고 반드시 전화 연결이 안 돼. 맞아, 자꾸 끊기고. 그러니까 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는 잘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은 다 거기를 영양분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움, 결핍, 절절함.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건 많이 나오지만 진한 그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그리움을 또 다른 사랑의 장르로 마음껏 이렇게 좀 가슴으로 안아봐라. 글도 써보고 영상도 남겨보고 지금의 감정들을. 우리 커플에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는 지역도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돼. 근무 시간이 또 달라. 그럼 우리는 산을 두 번 넘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 배 더 애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이렇게 하고. 부부들은 다 자기 팔자를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끼려고 그러면 끼지 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로 갈 때 그 플랫폼에서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플랫폼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매번! 매번! 예? 그 애절하잖아요. 애절하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애절함을 줬거든요. 제가 공항 갈 때 엄마, 아빠, 엄마 가. 막동아 가라. 가라, 가라. 응.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엄청 크다니까요. 나중에 같이 살면 이 느낌 절대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좋음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 번 큰 산을 넘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시간 안 맞으니까 연락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자마자 핸드폰 바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왔으면 막 또 안 왔으면 또 안 왔네. 그러니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거를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엄청 애절함으로 잘 향유해봐라. 그러면 같은 곳에서 연애하고 바로 만난 커플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희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병이 있습니다. 연예인 병이요. 어떡할 거야? 연예인 병. 이거 못 고치는데? 자,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이 잘생기긴 했어요. 어? 뭐 이웃 아줌마들은 우리 아파트에서 땡땡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런 칭찬을 들은 남편이 남들 앞에선 아닌 척, 부끄러운 척, 민망한 척을 다 해놓고 집에만 오면 저한테 자랑하기 바쁘단 겁니다.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 연예인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면서 허세를 부려요. 오케이. 제 앞에서만 본색을 드러나는 연예인병 말기,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못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 야, 이거 아주. 근데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 네, 네. 계시고요. 네. 우리는 그렇다면 글에 적힌 대로라면 그분을 금방, 아주 쉽게 찾을 수 금방 있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조각 같은 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막 빛이 난다.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 제일 잘생긴 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일단 설마 형님 그 손 드시는 줄 알고 그쵸. 그쵸는 뭐예요? 면전에 대고 그쵸는 그것도 결례예요. 아, 미안합니다. 저 아내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아내분이 한번 나 지금 너무 떨리는데? 네네. 궁금해요. 아,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게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잘생기셨어요. 이쪽. 네? 네? 아 보여. 아 그러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뒤에 네. 관객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네. 새해 복 많이 받. 근데 저 어디서 많이 뵀다고 생각했는데 아 김재원 씨 나왔어요. 김재원 씨 나왔어. 장범준 네. 씨도 약간 장범준 씨도 약간 네, 있으시고 아니 고이즈미 총리라고 계시거든요. 고이즈미 총리라고 계시거든요. 헤어스타일 맞아. 아 좀 이럴 때 좀 과하다라고 할 때가 있긴 있어요 혹시 집 집에 나갈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조금 추리하게 나간 적이 없어요. 편의점을 가거나 뭐 아이 데리러 갈 때도 지나가는 누가 날 알아볼 수도 있다. 알아볼 수 있다고? 뭐를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거나 인사를 자꾸 한다. 머리도 이렇게 약간 세팅을 항상 하고 동네 엄마들이 자꾸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동네 엄마들 아줌마들한테 그러면 이제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뭐 누구 아빠는 이렇게 왜 항상 이렇게 멋있냐 연예인을 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모임에서 자꾸 하니까 집에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는 아 세팅을 하고 나가시는구나 형님께서 한 번이라도 아니야 괜찮으라고 할 법한데 가만히 두고 해봐.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부끄럽거나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어때요? 부끄럽지는 않고요. 그냥 기분이 그냥 좀 좋기만 한 것 같아요. 뭐 자꾸 잘생겼다고 해주고 하니까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게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굴 보면서 아 연예인 내가 했어야 됐는데라고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때 제가 TV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말을 뱉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홈쇼핑을 틀다 보면 이제 그거 먹는 흉내를 그냥 따라하는 게 좀 늘었거든요.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우와 대박인데? 우와. 우와 대박인데? 우와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과 친한 동생이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 진짜로. 왜냐면 아빠가 터틀넥 밖으로 금목걸이 한 분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멋쟁이야. 진짜 오랜만에. 예. 네. 옛날에 그 비열한 거리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잘생겼다는 게 사람이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시는 아 되게 내 남편 핸섬하고 잘생겼어 이것도 있지만 아내분과의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으니까 계속 잘생겨 보이는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때요? 바깥이랑 아니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밖에는 딴 사람한테는 다 못 해주고 저한테만 좀 잘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와. 아 보통은 거꾸로잖아요. 밖에서 잘하고 아내한테 안 하는 그런 남자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거꾸로시라는 거죠. 네네네. 이제 나가도 만약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저만 챙겨주고 저만 바라봐주고 뭐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나 잘 있나 와서 봐주고. 그런 건 신앙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마 아빠 다투고 막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아빠의 스타일을 내고 엄마가 엄마 스타일을 내고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만약에 선생님 가정의 자녀라면 아 엄마 아빠는 뭐 그래 라고 하면서 속으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어렸을 적에 어떤 특이점이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항상 따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혼내실 때도 무섭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이해를 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스페셜한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보통 아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이런 아빠들이 별로 없어요. 아빠 힘듭니다. 해병대가 이러면 새끼야. 그러니까 아주 레어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결혼에 엄청 많은 유산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닮았다 안 닮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고이즈미 닮으셨는데. 그리고 그게 자녀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이 가정의 정서적 유산이 계속 상속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가정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들이 금목걸이를 많이 샀으면 좋겠다.